해양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여객선 인명피해도 잦아 단체 여행을 앞둔 학생들에게 해상 안전 교육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최소리 기자입니다. 배가 50도로 기울고 몸을 가누기조차 힘듭니다. 물에 빠진 친구를 힘을 합쳐 구명정으로 끌어올리고 응급 상황에 처한 친구를 심폐소생술로 구합니다. 전라남도 내 중학교 2학년 학생 220명이 배에서 사고 상황을 가정하고 대처법을 배웠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위험한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알아서 아주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여객선의 인명피해는 어선과 함께 가장 높아 단체 여행이 잦은 학생들의 해상 안전 교육이 각별히 요구됩니다. 어릴 때부터 하는 게 해양 안전 의식을 심어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해양 안전 교육은 오는 7월 일본과 중국으로 역사 체험을 떠나기 전 사전 교육의 일환입니다. 만약에 있을 해양에서 긴급 상황에 대해서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보고 경험함으로써 안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훈련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둔 요즘 안전한 바다 여행을 위한 해상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참가 희망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소리입니다.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는